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8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이죠. 대림 2주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가리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대림 시기에 기다림의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다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가리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세례자 요한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즉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책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등장합니다. 또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뭘까요? 소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입니다. 또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거죠. 길을 마련,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길,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대림식이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길을 곧게 내고 마련하고 외치는 소리로서의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광야 생활에서 나온 겁니다. 광야가 무엇일까요? 사막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많은 전통 중에 이콘을 그리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성화 작가죠. 그리스도 성화 작가들은 그 성화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수련으로서 훈련으로서 눈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되었죠. 그들에게는 눈의 단식이 적극 권장된 겁니다. 눈의 단식이란 뭘까요? 성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근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죠. 그래서 성화 작가들은 세상 현실을 잘 관찰하고 성경도 잘 관찰하고 충실히 성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기도하고 단식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화 화가는요, 창작자, 하느님의 모습으로서의 창조적 재능을 살아가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요, 첫 번째로 말의 단식이 필요했었어요. 불필요한 말들을 피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왔습니다. 우리 대림 시기에 너무 많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은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의 단식. 그래서 이 성화 작가는 성화를 그릴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릴 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는데 거기에는 중심이 되는 성모님, 또 요셉 성인이 둘러있는 그 사이 구유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몇 명의 목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아름다운 모양으로 터치를 한다면 하느님의 어머니와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중심 아이디어가 흐려지기 때문에 모든 성화 작가들은 눈의 단식, 또 이 표현의 단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성화는요, 더 화려해지는 것이에요. 화려해진다는 것은요,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눈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구간, 예수님, 성모님, 요셉이 아니라 몇 명의 목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성화 그리는 사람들은 눈의 폭식이라고 그래요. 눈의 폭식.
시선이 부차적인 것에 만족하고 주요 주제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특히 지도자들은요, 망각하는 이 눈의 폭식, 권력의 폭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12월에 놀랬잖아요. 12월 3일날.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폭식을 하는 지도자는 안 됩니다. 따라서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은요, 전통을 따르면서 참회를 위해 숲속에서 운수 생활을 하는 여러 그림도 그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에서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폭식의 단식, 즉 폭식, 눈의 폭식을 막지 않고서는 눈의 단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화에서 우리는 매혹적인 숲속이라든가 아름다운 어떤 그 표현들이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성화의 중심 주제인 참회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의 이야기에서 회화로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녁 때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가정 풍경을 상상해 봅시다.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아빠는 일이 덜 끝났는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고 엄마는 그들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바빠요. 엄마는 그래서 포기합니다. 남편은 전화를 얼른 끊고 얼른 나가면서 나 나가야 해. 오늘 저녁 준비 좀 해줘. 내가 들어와서 먹을게라든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뜨거운 국찜 좀 남겨줘. 익숙한 장면이겠죠. 하지만 어려움도 너무 많은 거죠. 식구들 간에 이러한 화합이 필요한데 식사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적이 많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고 함께할 저녁 준비를 분주하고 또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불평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각자의 빠진 눈의 단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의 폭식도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죠. 또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한 학생이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책상 위에 펼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라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는 눈이 축구 경기로 갔다가 책으로 갔다가 유튜브 화면으로 갔다가 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머리가 아프죠. 공부가 되겠습니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방해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를 안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림 시기에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광야.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단식의 목적이 우리가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에도요, 음식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처럼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크게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죠. 재능이란 뭘까요? 집중력을 잘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능이는 음악을 집중력을 잘하는 분, 또 수학을 잘 푸는 수학가들, 또 운동선수들, 또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영혼에 집중력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실 공경을 받는 성인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한 번의 완전함이 아니다 하더라도 따라서 우리는 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환경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가정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또 학생들도 공부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기도하는, 즉 기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집중에는요,
눈의 단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생활한 그곳은,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산만함이라든가 호기심의 지속적인 지배를, 즉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걱정과 관심의 망각을 바라보는 눈의 단식을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산만합니까? 얼마나 호기심으로만 살아갑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속해 있거든요.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자기 호기심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문제가 심각한, 백성들한테는 관심을, 자기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심의 망각,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눈의 단식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모든 일과 가정과 환경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통찰력이죠.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사막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사막이 아니라 영적 사막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과의 평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대림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